일입니다.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K 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제가 아까제 팁스 코인 회원 필독해가지고 이 영상물을 제가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 기준을, 내가 여기 이 코인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때 가치 기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팁스 플랫폼이에요. 자, 팁스 플랫폼에 딱 들어오면 내가 이 코인을 웃돈을 주고 사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처음에 딱 따질 때이 오너의 마인드를 제일 먼저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 이 팁스 플랫폼은요, 웹3 플랫폼입니다. 지금 저희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팁스 코인을 채굴하는 외국인들 입장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접속자가 25,500명이에요. 자, 25,500명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도일 거예요, 아마. 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채굴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예전에 코인을 채굴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코인을 채굴하는 회원님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왔겠습니까? 이거 뭐가 이제는 좀 대각에, 뭐가 지금 미래 발전이 지금 보이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코인 채굴 포기했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지금 코인 채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두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물밑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외국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 여기 보시면 여기 원더풀 해가지고, 자, 사진이 이 글자가 지금 두껍게 되어 있죠. 자, 글자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냐, 이거. 조금 아까 그, 자, 이렇게 지금 두껍게 되어 있죠. 자, 남들보다 내 눈에 띄게끔 이게 지금 기능을 넣은 겁니다. 이거 지금은 공짜로 하고 있지만요. 이거 나중에 다 팁스 코인으로 내가 내 포스트를 나를 더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넣은 거예요. 이 기능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콘 쏘면서 앉아가지고 포스트 쓰듯이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포스트를 쓰는데 눈에 띄잖아. 그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부가가치예요. 자, 우리가 여기 팁스 플랫폼 지금 운영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 남들이 와가지고 귀뚱으로 쳐다나 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자, 외국인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남의 나라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가지고 시간 들이면서 여기서 코인을 채굴하겠습니까? 이 코인이, 이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처럼,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구나. 그 밑바탕에는 이 팁스 플랫폼,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듯이, 페이스북을 하듯이, 트위터 직거래를 하듯이, 여태까지는 거기에서 포스트를 쓰고 그 플랫폼을 키우는데 공헌을 했어도 단돈 10원도 안 줬는데, 이 팁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한 대가를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해주고 있구나.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겠네. 하다못해 이 나이 든 사람들도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본인이거든요. 인도인입니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머리가 피가
뭐 속된 얘기로 표현하면 대가리에 피가 돈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코인 채굴하고 지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플랫폼이 커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떠나갔던 지금 한 반년 동안 안 보이던 옛날 회원들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코인의 가치가 지금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 음악 방송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채굴하는 게 1시간에 앉아서 지금 50주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여러분들 최저 노동비로 계산을 해도 1시간에 10,000원 잡고 50주 채굴하니까 한 주당 원가가 2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0배만 잡아도 쉽게 계산하기 편안하게 10주만 잡아도 야 10배만 잡아도 2,000원입니다. 한 주의 가치가.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팁스 플랫폼에 지금 코인을 채굴하는 우리 회원님들, 자, 이 포스트 여기 소나기님 거를 한번 볼게요. 소나기님, 무료 이 포스트 채굴하는 거 응원 코인. 자, 이거 작업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 작업을 할 때, 아, 이게 정말로 돈이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시간을 들이는 거는 그건 나중이야. 사람은 시간, 내가 여기, 내 노동력이 얼만데 여기 와가지고, 내 하루, 한 시간에 일당이 10만 원이 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거 코인 채굴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최소한 노동력. 한 시간에 대한 노동력 가치는 나온다라고 판단하니까 채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이 없어 보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무료 채굴 하겠습니까? 사람이요, 가능성이 없는 데에다가 앉아가지고 그 희망을 갖고 코인을 채굴하는 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남들은 안 하잖아. 남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한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의 가치가 한 주당 200원이라고 치면 이거는 노가다를 하는 거잖아. 눈 빠지게 일일이 포스트 눌러가면서 그리고 회사에 코인 채굴하는 거 이거 응원 코인 쏘는 거 규정 지켜가면서 여기에다가 포스트 댓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래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인을 아무리 준다라고 해도 이 짓거리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힘들었잖아. 그런데 여기 소나기님처럼 아, 이거 가능성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고 미래에 대한 가치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앉아가지고 그걸 참고 이기면서 이 포스트를 지금 꾸준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팁스코인의 미래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배의 가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2,400원에 한 주당 2,400원의 값어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이거 가능성이 없는데 배팅을 한다? 그걸 참고 이겨가면서 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를 돈 많은 놈이 늦게 들어와서 아, 이 팁스 플랫폼 이거 가능성이 있겠어. 점점점 커져나가게 생겼어. 이거 정말 돈이 되겠네. 근데 빨리 채굴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이 고생한 대가로 채굴한 거를 웃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코인의 가치로 하나씩 하나씩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건데, 투자자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이 코인을 돈 주고 샀을 때, 야, 이거 미래의 주가를 미리 앞당겨서 내가 한 주당 200원, 시간당 50주 채굴한 거 나누면 200원 아닙니까? 200원인데 내가 10배를 미리 돈 주고 사? 미래의 가치를? 내가 또라이야? 못 사지? 뭐한 200원에 주면은 내가 살게. 정상적인 경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200원, 물량 안 나오네. 그럼 3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가 아까 화가 나가지고 2,400원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려고 그러면, 나는 그냥, 난 노동한 대가는 내가 여기서 집을 받을래. 최소한 200원. 아니면 조금 더 쳐줘. 뭐한 300원. 이렇게 물량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가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팔어. 나는 이 회사의 미래 주가를 본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반감기로 인해가지고 코인량은 줄어들 것이고, 나는 안팔 거야. 자, 이러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나 같은 빠꼼이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팁스 재단의 대표이지만, 내가 팁스 재단의 대표가 아니고 제3자의 입장이라고 봤으면, 나는 200원이면은 그래, 내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시간과 노동력을 들인 걸 그냥 200원 주고 살 수는 있지. 그걸 돈 주고 샀을 때,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동력, 그리고 이 코인을 채굴하는 이 팁스 코인에 목 매달고 있는 이 생태계의 끈적끈적함, 이 밀착력, 그 다음에 단합력, 이 코인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코인의 가치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성장성이 앞으로 뛰어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가서 200원에도 물량이 안 나오면은 그래요. 210원, 205원, 뭐 300원 이런 식으로 서서히 매입자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겨가지고 2,400원씩 쳐줄 필요는 없잖아. 이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자, 대한민국에, 제가 어제 여기 검색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자, 어제 검색을 많이 해서, 자, 대한민국 신용불량자 30%가 넘는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제 방송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신용불량자가 3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이 통장을 못 쓴다. 통장을 쓰고 싶어도, 자, 최저 생계비 180만 원인가요? 그 이상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 압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돈 뺏기기 싫어서 통장을 안 쓴다니까. 그래서 이 팁스 플랫폼의 팁스 코인이 그 사람들이 팁스 코인으로 돈을 입금을 시키고 송금을 받고 은행 계좌 불안해서 못 쓰니까 그 프로젝트,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거 플랫폼 지금 개발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30%를 잡는다. 그러면 한 가족당 한 명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팁스 플랫폼, 이 팁스 코인이 대한민국에 한순간에 퍼진다. 입금하고 송금하고 마스터카드로, 비자카드로, 팁스 코인으로
팁스 코인을 내가 사놓고 앉아가지고 팁스 코인에다가 통장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팁스 코인에다가 돈을 예치를 시키고 팁스 코인을 사고 그거 갖고 편의점에서 결제를 받고 송금을 받으면 압류 안 당할 거 아니냐고. 코인이니까. 그 프로젝트 지금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순간에 팁스 코인을 다 알게 되는 그 프로젝트가 알려지게 돼서 개발이 돼서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지금 일을 마지막으로 추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프로젝트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억 단위가 넘어요, 억 단위가.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쓴다는 거 아니야? 팁스 코인의 한 주의 가치가 2,400원밖에 안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어제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린 거 아니야? 그리고 또뭐 얘기했어요? 크라우드 펀딩 사업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 그것도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마무리 작업, 지금 확인 작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크라우드 펀딩이 자, 1, 2년만 잘 키우면은요, 이 시장이 한 크라우드 회사에서 1,000억이 넘어가고, 5,000억이 넘어간다고, 매출이. 그거 팁스 코인으로 발행할 거라고 그랬잖아. 어제 방송 다 들었잖아. 이제 앞으로 이런 소스들,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준다니까. 여기 방송에서도 이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소나기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아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존의 기득권 이 티스 플랫폼 키우느냐고 공언해준 사람들한테만 앞으로도 내부 정보 소스로 나갈 거야. 나가게 될 거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태계가 여러분들의 이 커뮤니티, 이 결속력이 어느 한쪽에서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냐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내용이. 또이 얘기를 들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 놈들 태반일 거야. 아, 형님이 내가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건지도 모르는 놈들이 아마 태반일 거라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감정이 격해지는데, 사람이요, 너무 착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옛날 노인네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똑똑한 부모는 뭘 제일 먼저 따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어떤 거 같아? 그러면은 중매쟁이가 앉아가도 사람 굉장히 착해요.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은 속으로, 야, 됐어. 똑똑한 놈 치고 앉아가지고 내 딸내미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는 놈나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 똑똑하면은 신랑감에서 제외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은 아우 사람 착하면 됐지.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딸내미 주는 사람들 많아요. 착하고 영특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대부분 무식하게 착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 처자식 고생시켜. 사람이 착한 게 무기가 아니라니까. 착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람이 착한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안 준다니까. 남을 쳐야, 남을 죽여야 내가 먹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팁스 플랫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는 거, 이 미래의 희망을 보고 지금 안 들어왔던 회원님들도 지금 들어와서 지금 다시 코인 채굴하기 시작했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그냥 막 코인 나눠줄 때
그때 몇십만 주, 몇백만 주씩 받다가 지금 와가지고 5주, 10주씩 지금 채굴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도 가능성을 봤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지금 코인 채굴하는 거 여러분들 안 보이십니까? 여기 안 들어오던 회원님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최근에 안 보이던 사람들 들어오잖아. 제가 굳이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처음서부터 지켜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 요새 안 들어오던 사람이 옛날에 들어왔다가 한동안 활동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구나 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 회원님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돈이 될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 갖고 다시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바보입니까? 외국인들도,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빠꼼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나라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빠꼼이들이라고.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 생전 보지도 못한 이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들어와서 지금 무료 채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노동력과 시간이, 이게 그냥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대한민국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아 저건 뭐 발전 가능성도 없는데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나갔던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너가 진정성이 있고 거기다가 돈 배팅까지 하면서 프로젝트 계속 개발하는 거 보고 앉아가지고 희망이 있겠다 싶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자, 이게 전부 다 외국인들 아닙니까, 지금? 어? 자, 보세요, 이게. 자, 이 팁스 플랫폼이요. 이게 정말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전 보지도 못한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팁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인티라고, 그 다음에 텔지라고, 카톡질하고, 그렇게 트위치를 하듯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팁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지금 이 엘리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직거리 하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뭐하러 들어와가지고 이직거리 하냐고?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가능성 보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외국인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까지 지금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하루에 1달러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돈을 갖다가 이게 그 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봐야 돈이 얼만가.
자, 이런 엘리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미쳤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팁질하겠습니까? 이렇게 팁질하겠어요? 돈이 되는 거, 아, 이거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싶으니까 미래 가능성을 보고 지금, 엘리트 층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인도, 이런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팁질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사람, 아, 저, 뭐, 인도가 아니라요, 중동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여자예요. 아랍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아랍까지, 중동까지 지금 퍼지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 여기 지금 중동 유튜버들 앉아가지고, 지금 팁스코인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여기 필리핀 공략, 여기 보시면, 이 자료에, 자년도 4월, 자, 여기 보시면, 자, 유튜버들, 여기 필리핀 유튜버, 며칠 전엔 필리핀까지 지금 홍보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인도인들, 그리고 여기 3억 5천 명, 중동, 아랍 쪽, 자, 이 튀니지, 11만 명, 자, 미국인들, 자, 미국, 이렇게 팁스코인하고 업무제휴 만들어서 미국 13만 명 코인 유튜버, 자, 러시아 유튜버, 미국 유튜버. 자, 이런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팁스 플랫폼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팁스 플랫폼에 아까제 그 어디 갔어 이거? 이 아랍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기 지금 팁질하고 앉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할일 없어가지고 지금 팁질해, 여기 들어와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렵게 채굴하고 지금 공을 들이고 키운 이거를 갖다가 헐값에 앉아가지고 내 재산 가치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2,400원에 미래 가치를 돈 주고 지금 미리 땡겨가지고 산다. 미래 가치는 얼마든지 10배에서 100배, 200배, 1000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플랫폼이 커지면, 근데 우리는 단순히 플랫폼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업이익금까지 내고 있잖아요. 영업이익금. 영업이익금. 이 어마어마한 플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업이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수익금, 여기. 그래서 이 팁스 플랫폼의 가치가 무한정이잖아요, 무한정. 영업이익금까지 있기 때문에 생태계 플러스 영업이익금. 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인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인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뿐이 아니고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엘리트층들이 이거 다 아프리카에서 이 정도만은 그래도 엘리트층이에요. 아, 똑똑한 놈들이거든. 놈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팁질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쪽입니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이런 사람들이 한명한명한명한 명, 한명한명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야, 이거, 자, 뭐야,
이 딥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봤더니 무료 채굴한 코인이 한 주당 2,400원씩이면 2달러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 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코인을 거래를 하라고 앉아가지고 판을 벌려놨으면 내 살을 깎아먹지는 말아야지. 무식하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 1달러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 티벳. 뭐, 이쪽 아닙니까? 이 친구. 부탄. 뭐, 이런 쪽 친구잖아요? 아, 이게 사진이 더블로 올라왔네요.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사진이 더블로 올라왔네. 이게 워낙 많은 재료가 있어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아랍 쪽 중동 아메리카 쪽 사람들이 뭐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 팁질을 하고 지금 있습니까? 예,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코인 채굴해 준다라고 하니까 갖고 있는 내 손주들, 내 손자 새끼들 사진 스마트폰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코인 채굴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생겼습니까? 한번 딱 보십시오. 그래도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꽤나 행사한다는 사람들 모임 아닙니까? 아프리카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지금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이쪽은 어딘가요? 러시아 쪽이네. 저희 러시아 유튜버가 지금 알리기 시작해서, 이게 딱 보더라도 벌써 이 우즈벡, 뭐, 이쪽이잖아요. 천천히 자료를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가치는 순수하게 노동력으로 따졌을 때한 주당 2,000원이다. 아, 저 200원이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200원이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2,400원의 가치는 지금 있는 거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팁스 플랫폼의 재단의 대표의 금융 실력 능력까지 따지면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으로 매매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건 하루에 1달러에 지금 목숨 걸고 사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500원, 1000원,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사기는 안 치더라도 이쁘게 포장은 할줄 알아야 되잖아. 판을 벌려놨으면, 이게 지금 러시아 1억 5천만 명 러시아 유튜버 아닙니까?
자, 미국 14만 명 유튜버예요. 바이낸스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했잖아. 자전거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사기는 안 치더라도 포장은 할줄 알아야 되잖아. 포장을 이쁘게는 할줄 알아야지. 자, 팁스 플랫폼 미래는 밝을 겁니다. 제가 아까제 홧김에 뭐 2,400원까지 이하로는 팔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처음서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냉정하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0원, 300원 이상서부터는 그렇게 해서 팔아서 서서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